이 영상은 기획된 꽁트입니다.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큽니다. 아, 뭐 판타지가 있나요? 또? 남자 가정부 막 이런 거. 김! 김PD가 피! 피날 때까지. 피날 때까지? 아, 잠깐만. 아니야. 저 고개 흔드는 거 조금 불편한데 좀 따뜻해서. 자, 근데 마스크를 왜 쓰고 나온 거죠? 아니, 얼굴이 불편해서 쓰고 왔습니다. 아, 불편 못 받은 이. 그럼 아. 지금 기분을 영어로 해보신다면? 맞아, 또. 아, 제가 아파가지고. 아, 그냥 화장실 갔다 왔어. 네. 지금까지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저는 1번이요. 왜요? 저 아시잖아요. 지도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. 네, 들어오세요. 아, 잠시만요. 네. 저를 노리는 갱스터가 있을 수 있어요. 아, 네. 왔어. 어디서 얼굴 낯이 익는데? 네? 얼굴 낯이 익어요. 아니에요. 저는 이제 BY의 뒤를 이을 네. 밖에 BY. 죄송한데 한번 일어나서 검사 좀 해봐도 될까요? 사례계획을 항상 받아가지고 뭘 검사하세요? 뭘 검사하세요? 아, 뭘 검사해요? 아, 총이 있나 혹시? 아 장소 하나 지니고 있죠?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? 김민지가 뭐 평소에 아나요? 어? 좀 이렇게 야 Holy mama! Holy shit! Oh, 지금 뭐 오글거리는 거 좀 그만하세요. 저 맞춰달라고 했어요. 들어가기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? 자기 하는 거. 뱅 뱅! 뱅! 오, 섹시 댄스. 저 두 번째로 갈게요. 자, 1, 2, 3, 4. 여기까지 야 네. 그냥 네. 별 다섯 개 주고 네. 벌칙을 해보자. 너 사귀는 벌칙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는 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. 저도 만점 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. 네, 현재 1등 별 다섯 개 네. 1등입니다. 아우 죄송합니다. 아 늦었죠. 아우. 네 방금 저희 했거든요 한 명. 어, 왔다 갔어요? 네. 방금 5점 줬어요. 아, 5점이나? 시계 벌칙으로 아주 데이트를 한번 해보라고. 네. 아. 네. 아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다음 분이 다크호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? 아, 그래요? 할 수 있죠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 스물이야. 아 이상한 컨셉 잡고 오셨네. 안녕하십니까! 저는 김민지님이 이번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뽑는다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! 여자친구는? 여자친구 있습니다. 그런 동기가 뭐예요? 네.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가 네. 핫도그 TV 되게 많이 보시는데요. 네. 거기에 김민지 PD 되게 좋아해요. 네. 거기서 나가보라 그래가지고. 아, 여자친구가 직접. 저 한 입만이나 바로 하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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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나 뽑으셔야 돼요. 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니 왜 다 X 쓰시세요? 아, 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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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.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.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공 세 마리가 네 힙합 랩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내가 랩을 시작한다 예 또 예 수고하셨습니다. 나가세요. 네 가있나요? 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할까요? 네. 카메라 보고 시작. 나와도 돼요? 어 효진아 오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. 나이 서른 먹고 지금 나보다 어린애 앞에서 열심히 장기 자랑하고 있다. 나 돈 열심히 벌어주지 않게 사랑해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엄마 아빠가 네. 저 아,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요. 네. 엄마 아빠 아빠는 큰일 날 사람 보고 있지? 어? 나 실제야?
아니죠. 살아있는 아빠를 죽인 거니까.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. 이 방송이 그렇게 중요한가요? 아빠를 죽일 정도예요? 이건 예비면. 진짜 아빠 잘 보고 있지? 나 나왔는데. 아, 리얼이라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 채점 완료했습니다. 네. 저는 마이너스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. 네. 김민지 당사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드릴게요. 1위 하신 분 우리 누구로 결정했죠? 박혜비 Y.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아까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. 아니에요. 제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. 네네. 박혜비 Y님, 당신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. 오! 너무 축하드리고요. 부끄럽지만 제가 특별히 입맞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혜비 Y님 기다리세요. Hey man, fuck up man, 난 못 들었어.